자, 여러분, 여기가 이제 우리 낭만 흥신소입니다. 아, 여기가 제자리고, 여기는 내 유일한 직원 이 실장. 아, 나는 여기 흥신소장. 반가워. 아, 여기가 이제 사람들 의뢰를 받는 곳이어가지고, 아, 좀 기다리고 있는데, 안 오네. 여기, 오! 유이자! 일로 와봐! 왔다, 왔다, 왔다! 첫 번째 글을 좀 읽어보자. 제 여자친구 좀 찾아주세요. 여자친구가 안 보여요. 안 보인 지는 한 20년 된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도 올해는 연애를 꼭 하고 싶어요. 제 여자친구를 꼭좀 찾아주세요. 아, 이거, 근데 이거 너무 슬픈 사연인데, 이거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지금 짐 싸서 나가시죠. 어디로? 밖으로요. 아, 지금 나가자고? 네, 빨리 짐 싸세요, 지금. 아우, 야, 이 실장. 아유, 비 오는데? 아니, 그래도 일에 들어왔는데 하러 가셔야죠. 아니, 그, 뭘 하자고 나와서. 인터뷰 하시는 거 아, 맞다. 아, 그러면 지나가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좀 조언을 구하자. 그러면, 어떻게, 그냥 가자. 우선 아니에요? 네. 쓰고라도, 예? 뭐 하세요? 가자. 아유, 근데 이 실장 이게 비가 올락말락해. 이거 어떻게 인터뷰 누구로 해야 돼? 저분 어때요? 아, 여기 남성분? 괜찮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학교 학생인가요? 네. 아, 우리는 이제 낭만흥신소라고 하는데 그 지나간 학생들 좀 조언 좀 구해보려고 인터뷰 좀 해도 될까? 네. 어떤 옷을 입어야 여자친구가 생길까? 회심의 카드? 지금 봄이잖아요. 벚꽃에 이렇게 딱잘 어울리는 흰 셔츠에다가 와이드 핏이 아, 약간 와이드 핏. 네. 내가 나도 와이드 핏이야. 가면 이제 저기요. 전화번호 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학생 뭐 여자친구가 있나? 아, 그게 오케이. 아우, 좋다. 여기가 바로 5월의 광장? 안녕하세요. 혹시 낭만적이신 분? 아우, 네, 안녕하세요. 아우, 보기 좋은 커플이 아주. 학교에 여기를 가면 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곳이 있다. 뭔가 데이트 코스, 학교 명소 예쁜 곳. 아무래도 지금 여기 있는 딱 벚꽃 퍼스트를 지금이. 아, 여기가 어디죠? 오광이요. 아, 그쵸. 오광에서 그러면 네. 벚꽃을 보면 조금 생길 수 있다. 네. 아주 좋은 것 같아. 이 시점 적어놔. 아, 네. 우리 실장,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할까? 인터뷰 해야죠, 계속. 알겠어.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안녕하세요. 아, 피크닉 중? 아유, 저희가 그래 좀 인터뷰 좀 할까 하는데 괜찮아요? 아유, 역시 예쁜 사람들이 또 말을 또 이렇게 잘 들어줘. 아유, 지금 좀 앉을게요. 혹시 어떤 남자한테 끌리는지에 대해서 이상형 말해보기. 어떤 부분에서 약간 호감을 느껴요? 세심한 사람. 아, 세심한 사람, 배려가 있는 사람. 오케이. 뭐 묻었다. 제가 이런 거. 잘 챙겨주는 사람. 아, 잘 챙겨주는 사람. 목말라요? 아, 오케이. 저 웃기는 사람을 좋아해요. 아, 오케이. 웃기고 잘 챙겨야 되고 배려가 많아야 된다. 적어놔. 아우, 감사하네. 좋은 정보 잘 얻었어요. 여기까지 그러면 하고 여기 피크닉 잘 하세요. 이 시점 저 뒤에 뒷자리 저기. 안녕하세요. 너무 예쁜 커플이 있어요, 여기 또. 우리 이렇게 과점도 같이 커플 과점이 있고, 저희 인터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? 얼마나 되셨죠, 두 분? 한 저는 21일 정도. 오! 21일이? 지금 3주예요? 아직 두투 안 됐네? 네. 아, 내일 두투네요? 네. 아우, 대박이야. 우리 학교 안에서, 아, 여기서 데이트하면 좀 그래도 설레더라. 20일밖에 안 되시긴 했지만. 그리고 밤에. 예, 캠퍼스 산책도 같이 합니다. 아, 우리 학교 캠퍼스 산책 딱 좋지. 어디로 가면 돼요? 학교 쭉 돌거나 벚꽃 피는 거리? 아, 목요일 거리. 아, 감사합니다. 아주 좋은 팁이었어요. 우리 의뢰자 할수 있을 것 같아, 덕분에. 예쁜 사랑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돌아가셔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새내기들 같은데 네. 맞죠? 맞습니다. 아, 우리 또 풋풋하다, 우리 학교 학생들. 그럼 우리 새내기들인데 별로 안 됐지만 우리 학교 제일 예쁜 거 추천해 준다면? 오광?
오강? 오강? 아, 여기 여기 아, 여기서 딱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피크닉 때 뭘 먹어야 좋을까요? 막걸리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오, 막걸리. 김치전까지. 아, 진짜? 김치전. 아, 여기 막걸리. 아, 근데 여기서 가끔씩 막 음악 소리가 들리던데 이 시장 맞지? 버스킹. 네. 아, 버스킹 본 적 있어요? 네. 아, 그럼 그거 보면 조금 그래도 재밌어요? 그게? 진짜? 아, 괜찮네. 그러면 오케이, 여기까지 됐나 이 실장? 네. 좀 적어놨어? 아우, 고마워요. 아, 역시 새내기가 좀 풋풋하다. 야, 이 실장, 이 실장, 저기 봐봐. 우와, 저 괜찮은데? 저기 버스킹 하고 있잖아. 일로 와봐. 아, 이게 딱 낭만이야. 아유, 안녕하세요. 저희 좀 인터뷰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? 이런 몽글몽글한 감성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장소나 뭐 이런 거 있어요? 일단 버스킹 하면 되죠. 오! 아까 뭐 그거 낭만이랑 모시기 그거 치고 있는데 딱 우리랑 잘 맞는 노래거든. 그러면 또 뭐 그 약간 또 추천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여기서 드라마 한번 촬영했었다고. 뭔 드라마? 닥터슬럼프? 그 박형식, 박신혜 배우님 나오는 거? 아, 여기서 뛴 거예요?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소녀, 그 시절 내가 극혐했던 소녀. 아유, 이건 봐봐. 버스킹이야? 아유, 일로 와줘 봐. 아우. 파이팅. 마법 쓰고 싶었어. 아, 그 의뢰자 분이 알아. 버스킹. 아우, 좋은데? 밴드 동아리인가 봐. 이 진짜 이런 거 빨리 접어. 네. 이게 낭만이지. 가자. 그래서 안 왔나 봐. 이게 맞냐? 아우, 좋다. 아, 여기 이런 거네. 아, 이런 거.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. 아우, 좋대서. 아우, 이 실장 천천히 가. 아우, 힘들어. 아우, 같이 가. 아우, 이 실장 그러면 뭐 이것도 이제 피크닉 이렇게 하라는 소리지? 네,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여기서 뭐 먹었던 내가 막걸리 먹으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. 아,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. 이 시장 술 좀 하나? 아, 당연하죠. 더 궁금한데 이렇게 새가 많아. 한 잔 드리겠습니다. 그렇지, 두 손으로. 그렇지, 오케이, 여기까지. 자, 짠하자고. 아, 아우, 좋다. 근데 아, 이런 느낌이다. 아, 제가 먹을게요. 아, 가야 돼요, 일하러. 아우, 안 해. 아우, 안 해. 오늘 휴업. 쉬어, 이 실장. 너도 쉬어. 낭만은 신소에서는 때인 낭만을 찾고 싶으신 분, 못 즐긴 청춘이 억울하신 분, 그러나 내가 직접 나서긴 무섭고 그렇다고 못 찾기는 아쉽고 누군가 대신 나의 효과적인 낭만을 찾아주길 원하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041-530-3098 SHU@SHU.AC.KR 피곤해. 아우, 자도 피곤하냐. 이 진짜 이거 문 앞에 이거 있던데 이거 읽어봐. 아우, 술을 어제 괜히 먹었어. 아우. 어? 사장님. 어? 왜? 이거 의뢰다분 같은데 편지도 있거든요. 아, 어? 아, 그 여자친구? 네. 아, 그분? 아우, 후기가 왔어.
아유, 여자친구 생겼나 보네 진짜. 아유, 편지까지?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. 별건 아니고 아니다 별거예요. 완전 대박 별거.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. 사장님이 하는 대로만 했는데 와 이게 진짜 되네요. 사실 좀 의심했거든요. 반신반의하면서 넣었던 의뢰였는데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. 어제 데이트도 했어요. 이러다가 다음 주에 손도 잡는 거 아니냐면 진도가 너무 빠른가 싶기도 하네요. 뭐 다음 주 손 잡는 게 빠르냐? 놀리는 건 아니고요. 크아, 어쨌든 진짜 감사합니다. 낭신소 앞으로도 잘 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 돈 많이 버세요. PS 여소 필요하시면 여친한테 말해볼게요. 됐네요. 아 미질자 고생 많았어. 아 화이팅. 수고하셨어요. 좀만 더 하자. 네 화이팅. 뭐 이래.